오늘 좀 핵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이 박사 정체성과도 관련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용이 비상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아쉬운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론은 민족 증후이라는 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얘기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 증후을 얘기하셨습니다. 민족이 중흥이라는 게 중심에 간 흥한 나라다 이겁니다. 마치 중국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아무 조그만 나라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만 해도 안에는 좌가 득세우고 김대중 김영삼 그 그늘에서 신음하는데 세계를 향해서 표호하는 그러면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나다 이런 거 이제 당돌하죠. 당돌한데 사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정신인데 내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월드뱅크라는 이것이 뭐 월드뱅크가 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은행인 월드뱅크가 대한민국은 성장의 슈퍼스타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조심을 사서 뭐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국내는 1천조 원의 국가 부채를 지고 앉았고 말이야. 국회 하는 꼴을 그리고 117만 공무원이라는 게 나태 이건 뭐 국민 잡아먹는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말고 세금을 어떻게 적게 쓸까 하는 거를 꼭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고 있잖아. 별로 관심 없잖아. 아유 뭐 또 그런 거지. 아스팔트 뭐 나가서 못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근데 민족중흥이라는 그 산업을 육성시켜가지고 세계 중심에 들어간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가장 그 잘 구현하는 곳이 삼성입니다. 삼성 반도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자공학과를 택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공학이라는 게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인프라가 많이 깔리는데 우선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뭐 경북대학에 한 2천 명씩 전자공학과 학생을 줬고 부산대학 이렇게 등등해야 하고 반도체 학술의 분위기를 다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국가의 총력을 거리로 집중시킨 거죠. 총력을 집중시켰는데, 그러면서 이 반도체라는 게, 이게 전력이 없으면, 뭐 태양광 그런 거 안 돼. 아주 최고의 전력.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반도체가 잘,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에 가면 이게 수율이 안 나와요. 전력이 좋지 않아요. 쌓으면서 양질의 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다 깔아줬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현대그룹이다 정의선인가요? 뭐 일하면 난 할아버지만 따라간다. 할아버지, 니 해봤어? 할아버지만 따라가면 성공하더라 이거야. 할아버지만 따라가면. 그래, 할아버지만 따라가면 성공한데, 사실 그래가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삼성은 HBM, High Bandwidth Memory, 대폭
뭐라 그러죠? 고대역 뭐, 메모리라는 겁니다. HDM. 이게 패키징 프로그램에서는 제일 나중에, 근데 이 단을 지금 12개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3E는 아주 AI 시대를 맞이해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요십시를 탁 보니까 말이에요. 고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거. 군사무기 세계 2위입니다. 2위 러시아가 그 핵을 삼성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반도체 집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센서는 어느 걸 봤냐 하면 삼성 메모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런데 1995년 이건희 회장이 저기 갔어요. 이건희 회장이 중국에 가서 기자들 앞에 놓고 1997년에 IMF 구제금 얘기도 나옵니다. 2년 전입니다. 한국 정부가 말이야. 이래니까 곧 IMF가 온다는 걸 예감하면서 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고 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야단 났는데, 그런데 야단 났는데, 그런데 그때 뭘 얘기했냐 그러면 기업은 이유고 정치는 사리다고 했어요. 정치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이병철 회장은 사업 보급이라고 합니다. 사업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정보통신이 정보할 때 보호해요. 예. 국가를 보호한다는 그 보호가 아니고 정보통신에 보호한다는 그게 4차 산업입니다. 거기에 첨단이 지금 HBM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HBM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킨다. 이게 민주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 주흥이라는 거예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가지고 민족 주흥을 세계 어떤 가는 국가를 만든다는 그 포부가 거기 있어요. 그게 삼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삼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중국에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중국은 삼성을 잡아먹기 위해서 삼성 반도체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놓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다 이제 넘어갔어요. 정치 관리 다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관리가 뭐예요? 우리 관리는 117만인데 미국은 80만밖에 안 돼요. 3억 2천만.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후보가 그 3천만 불법 체류자 그걸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좀 득볼까 하고 지금 있습니다. 미국은요, 상당히 어렵죠. 내가 있을 때, 그리스에 몬데일하고 레이건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레이건은 참 병신 같은 사람. 병신 같은 사람도 하나만 잘하면 성공해요. 그런데, 몬데일이 상당히 우위인데 미국 사람들은 멍청한 레이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만큼 political machine이 잘 돼 있어요. 대통령이 누구돼도 그 machine이 잘 운영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일본은 종아리가 한 30만 장. 우리는 저기 그 청와대만 해도 지금 청와대 그 용산만 해도 600명이야. 그 왜 그래? 세종시 몇 명? 근데 일본 30만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00명 아니에요, 3,000명. 그 뭐, 중앙선거, 중국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지, 북한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게 보면 컴퓨터 발전된 국가에서 보면 누가 해킹해주고 올까요? 삼성에서 모르고 앉았을까요? 쉽다. 자, 그런 관리가 지금 한국을 해체하고 있어요. 이진숙 봐요. 1도 안 했는데 탄핵이래. 하고 벌써 7째예요. 국회가 그걸 앉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몇 한 명의 보좌관들이 있는데 법이란 법이란 다 만든, 와, 뭐, 노란봉 특법, 무슨 뭐, 25만, 뭐, 정, 13조 원입니다. 그러면요, 삼성,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삼성 만든 척 막 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엉뚱했어요. 국가 해체냐? 민족 중흥이냐? 국가 해체. 네. 자, 이제 그런, 그런 거라 있죠. 그러면 삼성이 봐요. 뭐, 감사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안 했습니다. 삼성은 말이에요. 요번에 노조를 무릎을 꿇었어요. 뭐? 일어나면 임금 안 준다.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그거 딱 하나 가지고 노조를 엎어버립니다. 그렇죠? 노조를 엎어버려. 그러니까 이놈들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엎어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가겠다. 정치권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그거는 삼성과 노체를 국유화하겠다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자, 이제 그러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들어가요. 참, 여기 영웅들이 몇 사람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대법원장 누구죠? 양성태. 아, 그 양반하고 삼성 이재용 씨. 이재용 씨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수감 생활하면서 삼성 반도체 메모리를 뺏겼으면 삼성 반도체 끝나는 거예요. 중국에 다 와버립니다. 끝까지 우리 할아버지가 지킨 건데, 사업보호국이라는 걸 지킨 건데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 엘리트, 내가 국민연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영파한테 그 삼성반을 제일모직하고 삼성무사하고 합치는데 내가 그게 국정농단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다. 끝까지 안 했다. 양성태 대법원장. 그쵸. 한동훈 씨가 41개 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양성태를 죽이라고 했어요. 안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삼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성이 HBM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족 중흥이라는 게 무슨 저게 있냐 보면 우리 헌법 제시로 자유와 책임이라는 강조. 그게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옵니다. 바이마르 헌법이었는데 그건 칸트가 1824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64세 Critique of the Practical Reason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7년 전에는 Critique of Pure Reason. Pure Reason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뇌가 인식을 할 때 12가지
범죄가 카테고리컬 임페리티즈입니다. 12가지 범죄가 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칸트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순수이성 비판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컴퓨터에서 HBM을 사용하는 게 Generative 그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Generative, Creative 아닙니다. 공무원이 얘기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컴퓨터로 듀플렉스 시스템으로서 대치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AI입니다. 인간이 뇌를 바깥에 내놓고 인간과 같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굉장히 수학적이며 논리적이며 분석적입니다. 자, 그런데 practical reason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게 뇌가 그렇다면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얘기하는 게 결국 실천이성 비판. 그 원리가 뭐냐? 중요한 게 이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성이 어떻게 작동해? 선과 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성은 선과 악에서 시작한다. 우리 지금 관리와 국회의원 선과 악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요? 아니잖아. 그게 칸트가 이스트 프로시아인데 그게 발마르공화국. 발마르공화국의 그 아이디어를 칸트가 얘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거죠. 개인의. 자, 그러면 독일의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합시다. 독일은 말이야. 그때 프랑스와 영국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 사람은 대일의 합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업론을 얘기합니다. 흉이 무슨 얘기라냐면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본능적이다. 욕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습관을 잘 통제하면 커먼센스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건 가면 확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독일은 말이에요. 늦게 그러니까 독일은 로마 제국 지금도 아주 그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는 독일이에요. 그 로마의 재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발전된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민족 중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게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칸트는 결국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기초를 닦는데 결정적인 입장이라. 그러면 칸트의 그 핵심은 뭐냐면 프랙티즘이 실천이성이에요. 실천이성은 모럴 로스, 도덕적 법칙을 얘기하죠. 도덕적 법칙은 뭐야?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걸 해서 결국은 칸트는 성경의 법칙을 해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을 완성을 했는데 그게 우리 헌법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 중흥이란 그런 거예요. 국가가 발전해가지고 세계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세는 그게 결과가 HBO가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세계에서 중심된 국가를 그러니까 워드뱅크라는 데가 뭐 국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네. 그 사람들 IMF 보면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자공학과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봐요. 그게 리딩으로 가게 되면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는 삼성의 역사다. 그리고 그 적용이 방위산업에서 우선되어 있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